정말로 어머니 병실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편해 보이세요. 솔직히 퇴원 수속 밟을 때까지만 해도 무섭고 자신 없었거든. 근데 막상 이렇게 집에 와 보니까 이렇게 하길 잘했다 싶어. 참, 이번 추석에 어머니 모시고 여행이나 다녀올까요? 그럴까? 근데 그래도 돼? 네. 건강 때문에 해외는 못 가더라도 국내에도 좋은 곳 많잖아요. 태주 씨. 네. 내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사랑을 한 게 당신이라서 참 다행이야. 나도요. 나도 내 옆에 평생 있을 사람이 당신이어서 참 다행이에요. 기자회견 본가에서 보고 병원으로 갔어. 고마워. 한순간에 돈에 눈이 먼 모녀에서 비극의 주인공이 됐어.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됐고. 다 태주 씨 덕분이야. 진심이 통한 거죠. 이사회 반응은 어때? 어머니가 잘 설득하신 덕분에 일정 변경 없이 예정대로 주주총회 진행하기로 했어요. 아버지는 어떠셨어요? 아버님은 못 뵙고 나왔어. 어머님이 먼저 뛰쳐나오시는 바람에. 아마 화가 많이 나셨을 겁니다. 너무 걱정 마. 태주 씨 말대로 아버님께도 진심이 통할 거야.